잘 살아라 그런 그랬죠. 마음으로. 석윤복 씨의 마음처럼 평화로운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물기를 머금은 습지의 아침이 밝았다. 부지런한 나비는 아침 일찍 꿀을 찾아 나섰고 비행을 앞둔 잠자리도 날개를 고르고 있다. 이곳 달성습지는 나비를 비롯한 기타 곤충류, 특히 풀벌레가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여치는 이곳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곤충 중 하나다. 때문에 이런 곤충류들을 먹이원으로 삼는 거미류 또한 이곳 달성습지에서는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긴 호랑거미는 거미줄에 걸려든 갈색 여치 한 마리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녀석은 갑자기 달려들어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칭칭 말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먹잇감을 바로 먹지 않고 또 다른 먹잇감을 기다린다. 먹잇감이 많지 않은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두는 녀석들의 지혜다. 달성습지에는 곤충들이 탐내는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바로 느릅나무다.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느릅나무는 수액이 풍부해 다양한 곤충들이 몰려든다. 공격성이 강한 말벌도 이곳을 자주 찾는 녀석들 중 하나다.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쉴 틈 없이 수액을 빨아먹고 있다. 왕 오색나비도 느릅나무를 이용하는 단골 손님 중 하나다. 넓적 사슴벌레도 이곳을 찾았다. 사슴벌레 중 크기가 가장 큰 넓적 사슴벌레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슴벌레 중 하나다. 한참을 먹고 나더니 이번에는 새끼가 먹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가지에서는 수액을 둘러싸고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다. 원래 느릅나무의 터줏대감은 사슴벌레다. 사슴벌레는 누구도 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건들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슴벌레 옆으로 풍이 한 마리가 수액을 독차지하고 있다. 사슴벌레가 기가 차다는 듯이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는 그때
말벌 한 마리가 날아와 풍이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했다. 느릅나무를 사슴벌레에게는 내줘도 풍이에게는 도저히 내주지 못하겠나 보다. 풍이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냄새가 강한 분비물을 벌에게 쏘아댄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 말벌. 풍이가 또 한 번 분비물을 발사했지만 무용지물이다. 10여 분의 사투 끝에 말벌은 결국 풍이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떨어진 후에도 안심하지 않고 악착같이 달려든다. 승리에 취한 말벌은 느릅나무를 차지한 채 마음껏 수액을 만끽한다. 그런데 또 다른 말벌 한 마리는 겁도 없이 사슴벌레를 공격하고 있었다. 느릅나무의 제왕 사슴벌레도 오늘은 모든 것이 귀찮았는지 말벌에게 자리를 내줬다. 달성 습지에 드넓게 펼쳐진 초지. 풀잎 사이로 둥지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얼핏 보면 새들의 둥지처럼 보이지만 맷밭쥐의 둥지였다. 좀 더 가까이에서 둥지를 확인해 봤다. 녀석은